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오늘 장중 1,320원을 넘어섰습니다.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4원 오른 1,326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. 환율이 장중 1,320원을 넘어선 건 2009년 4월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. 한편 올 들어서만 환율은 11.5% 급등했습니다. 미국의 긴축 기조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유로와 엔화 등 주요 통화 가치가 지속 하락하며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점이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